팀장께서 저희 식당에 오셔서 첫 세미나를 하실 때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해놓고 10억을 주겠다 하니 그걸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? 그런데 실제로 오늘 이렇게 이루어졌네요. 회장님께서 그 말을 하신 회장님도 정상이 아니시고 그 말을 듣고 있는 저희들도 참 정상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. 그 정상이 아닌 사람들끼리 만나서 오늘날 이렇게 해냈습니다. 유통의 원칙은 좋은 제품 싸게 파는 거다. 정말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그 제품을 절대 가격으로 저희들한테 안겨주셨습니다. 저희들은 그게 무기가 됐죠. 회장님께서 이 시스템을 만들어주셨는데요. 저처럼 너무나 부족하고 능력이 없는 사람도 이 시스템에 의해서 많은 성공자들이 나오게 됐습니다. 부자가 되려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을 때 부자가 되는구나. 그 함께 하는 것을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 사훈이더라고요. 저희 사훈에 서로 영혼을 소중히 여겨주고 서로 우리가 꿈과 목표를 생생하게 그려주고 정말 서로 믿어주고 우리가 겸손히 섬긴다면 우리가 모두가 함께 할 수 있고 다 같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. 정말 여기 계시는 모든 사장님들이 결국에는 모두가 다 이 자리에 올라오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오늘 임페럴 승급식 환영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경험 많은 비행사는 시계 비행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계기판에 수치만 보고 편안히 비행할 수 있지요. 구름 위로 높이 떠서 푸르른 장공을 바라보면 불안은 금방 탄성으로 바뀝니다. 지금 애터미오 비행 계기판 수치는 양호합니다.